이야기 몸속으로 간 미니맨. 미니맨 출동! 어? 여긴 접시 위 아니야? 아이, 역시 고구마는 맛있다니까. 엄마야! 미니맨 달려! 여기가 어디야? 어디긴? 방금 승훈이 입속으로 들어와 놓고선? 어? 고구마가 말을 하네? 고구마뿐이야? 우리 공기들도 말을 하는걸? 우와! 공기? 근데 고구마는 나와 함께 들어왔는데 공기는 넌 대체 어디서 왔니? 우린 사람들이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할 때 함께 입속으로 들어온단다? 맞아, 미니맨. 공기는 사람들 눈엔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. 어? 조심해! 승우가 다른 음식들을 또 먹나 봐. 밑으로 내려가는 미니맨 달려! 여긴 어디야? 어디긴? 위속이지. 어? 그럼 이 조그만 것들은 뭐야? 뭐긴? 승훈이가 먹은 고구마랑 다른 음식들이 소화되면서 잘게 부서진 것들이라고.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? 어떻게 되긴? 이제 방귀는 왜 뀌게 되는지 곧 알게 되는 거지? 아, 맞다! 이 미니맨은 바로 그걸 알아보러 왔다고. 그래? 그럼 따라오라고. 또 내려가야 하니까. 또? 엄마야! 아이고, 끝까지 다 내려온 모양이네. 이제 몸 밖으로 나갈 차례지. 방귀는 이렇게 입속으로 들어온 공기가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나는 소리라고. 응? 몸 속에 들어온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? 자, 준비됐지? 3, 2, 1. 겨우 빠져나왔네. 아휴.